자, 이번에는 아파트에 다 왔어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이제 저 우회전해 갖고 이제 차 대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차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회전할 거예요. 천천히 우회전. 지금 뭐한것 같아요? 발표했나? 다시 가다가 우회전하다가 차가 꿀렁 그죠? 자 여기서요 차 여기 보닛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위로 쭉 올라가 가다가 그죠? 쓰레기를 밟았나? 사람이 거기. 저기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근데 다리를 밟으면은 운 좋으면 타박상이고 좀더좀 심하면 부러지는 거고. 근데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발두개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리만 다쳐요. 반대로 있으면은 목이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이런 사고로 사망사고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건 원장님한테는 그냥 다친 거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죄죠. 예. 안 보이죠. 블랙박스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블랙박스가 어둡다, 환하다를 떠나서 낮에도 저기 있으면 안 보여요. 누워있는 사람은 저건 못 피해요.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 없으면 할 거예요. 사망사고면은. 재판받아야 됩니다. 힘겹게 재판받아서. 1심에서 유죄 나올지 무죄 나올지 몰라요. 판사들 뭐랬냐면, 이렇게 무슨 보직을 했어. 지난번에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아침에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다가 딱 누워있는 사람 여기 가슴 여기 다 봤어 장기 손상이겠죠? 근데 경찰이 저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1심 판사가 아니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를 해야 되나 형사합의 안 왔는데 집행유예 됐어. 그래도 그만 해도 다행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소하세요. 무죄해야 됩니다.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검사가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안 해갖고 개인 돈으로 변호사와 선임비가 1,000만 원 들었대요. 1,000만 원이면 50년치 운전자보험이요. 50년치. 그 지금은 이제 가입했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있고요. 또 하나, 새벽 1시네요. 새벽 1시에. 이것도 블랙박스가 실제보다는 어두워요. 블랙박스 좋은 거 달았어요? 블랙박스 이래요? 아니면 환해요? 밤에 찍은 거.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둡네요. 너무 어둡지? 네. 몇년 전에 달았어요? 7년 된것 에이씨! 같습니다. 저, 밀려. 에이! 저기, 이거 내가 하나 줄게. 요새 인기 좋아요, 이거. 네. 드림아이, 큐비스백. 내 이름, 내 얼굴 있지? 한문철 에디션. 요거, 배PD 네. 하나 보내드려. 오늘 출연료야, 출연료 대신 네. 주는 거야. 네. 이거 밤에 쫙, 눈에 보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네. 지금 이거 좀 어두운데요? 어두운데. 가보겠습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밝아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경찰차가 있네. 저 앞에 블박차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 뭐야? 뭐였어요? 사람처럼 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선 새로 야, 차선에 겉에 거의 쫙 이렇게 누워 있냐? 저 블박차 5m만 더 가서 변경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배 밟고 지나갔겠죠. 그러면 사망할 가능성 무지 높죠. 배 밟았으면 배를 밟거나 머리 밟으면 네, 그렇죠. 못 밟고. 네 운이 좋았죠. 이거 만약에 역과했으면은 그래서 사망했으면 무죄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저분이 저렇게 있으면 과연 누군가
운이 좋으면은 누군가 와서 경찰차도 앞에 있으니까 누가 여기 신고해서 깨워서 집에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카이 컨트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약한 영상들만 준비했습니다. 진짜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사고들. 갑자기 달려드는 무단횡단자. 그리고 큰 길에 누워 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고 지하 주차장에 딱 내려간 데 누워 있고 그 사망 사고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어떻게 피해요? 그러나 사망 사고면은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할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우. 갔는데 육교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중앙부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유 이건 무혐의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혐의 없음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죽은 사람 유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혐의 없음 하면 저 사람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죠? 보험사로부터도 손해배상 하나도 못 받잖아요. 내가 기소의견을 보내야, 그래야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라도 합의금이라도 좀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그리고 검사한테 떠넘기고, 검사한테 판사한테 떠넘기고. 무죄를 받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라. 아, 나는, 그게 이제 약자 편이다. 이 사람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경향이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 차에 누군가 죽으면은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무죄를 다투더라도 만약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 불성취하면은 형사합의금도 안 나와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나와? 근데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을 보내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나와요. 예,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해서요. 그거 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유죄 무죄는 다중 문제고요. 유족들, 아니 가장이 누워있다 죽으면 그 부인하고 처자식은 어떻게 살아? 이거 나중에 보험사에서 우리 잘못 없어. 또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누워있는 사람 80%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그거를 좀 유족들 받게 하면은 그래도 좀 그 이게 내 잘못 있고 내가 형사합의에 따라서 내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합의금을 주면은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죄까지 받으면은 더 좋죠. 무죄 받는 데서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형사합의금 줬던 거. 그래서 내 차에 죽은 사람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형사합의금이 많이 나오는 운전자보험으로 3천만 원짜리 말고요. 어떤 분이 2천만 원짜리도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그거 특약 그러던 거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형편없어요.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금은 2억 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억울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보험. 그게 바로 내 몸에 대해서 체크하는 건강검진하고도 건강검진 그 좀 난 비슷하게도 생각돼요. 하루에 500원 예. 건강검진을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500원씩 우리 투자하십시다. 내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죠. 그 다음에 정신하고 마음은 같은 거네. 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지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의의 교통사고, 만에 하나의 교통사고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침통해지고 그게 그 사건 끝날 때까지 오래가고 그리고 설령 무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는 오래가죠. 그래서 저는 형사합의금의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형사합의하고 무죄 받는 거 저는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도 무죄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따라서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유족들도 생각하고 또 나도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닥터 이걸 의학 TV에 그리고 서울 베스트 의료위원회 우리 이골 원장님 필수인데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셨어요. 네. 여태까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아 물론 원장님은 그 만약에 사고 나면은 아유 내가 뭐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같고 적금 털면 되지.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원장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진짜 별로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변호사 선임비 또 그리고 형사 지금 1억 그 결국은 적금을 깨시더라고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은 다시 한번 첫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의 건강 그렇죠. 잘 쉬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자기 병을 일찍 발견하는 조기 건강검진.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